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두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이유로 카드라를 켰냐면요, 네, 제가 바야흐로 한 달 전쯤이죠, 서울스토어에서 이제 협찬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이제 물건 배송을 다 받고 이제 또 협찬 영상을 다 찍은 다음에 오상이한테 8월 중으로 업로드만 하면 된다 이랬는데 이제 8월 말 돼버렸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영상을 날려먹었다네요? 외장하드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으로 그만 서울스토어 영상은 저 하늘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오상이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또 한 달이 지난 지금 뭐 한 달 동안 사용한 후기 뭐 그런 것들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다음날 촬영하려고 하니까 뭐 아유 그래 뭐 서울스토어에서도 괜찮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괜찮겠구나, 뭐 한 달 후기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하니까 괜찮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시 2차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오상아 괜찮아, 울지마. 난 괜찮아. 오상아 울지마, don't cry, 울지마, 알았지? 걱정하들 말아, 이 누나가 다 해결해.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서울스토어에서 뭘 구매를 했고 뭘 소개를 해드릴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하나 둘 셋 슈슈. 자, 이제 첫 번째로 알려드릴 상품은요, 이제 목에 걸려있는 요 목걸이. 요 목걸이 보이십니까? 제 목걸이가 여기 있습니다. 짜잔! 짜잔! 약간 단풍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체인 목걸이입니다. 체인 목걸이인데, 대치돼서 피더파트 석번이시 목걸이입니다. 이게 되게 굵은 체인이라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 했어가지고, 바로 냅다 장바구니에 담아버렸습니다. 이게 또 굵은 체인이라서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체인 목걸이 같은 것도 꽤 좋아해가지고 몇 명 한두 개 있긴 한데 이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가격은 19,000원에서 10% 할인해가지고 17,1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다음은 W 드레스룸 이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퍼퓸입니다. 이거 향은 화이트 솝이라는 향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비누향이에요. 제가 꽤 좋아하는 좀 비누향이 묵직한 비누향 아십니까? 가을이나 겨울에 뿌리면 괜찮은. 근데 여름에 뿌리기에도 되게 비누향이라서 되게 좋아가지고 뭐 화이트 솝 비누향 괜찮겠다 싶어서 샀는데 좀 진하긴 해요. 다른 향보다는 좀 진하긴 한데 이게 아마 얼류병에서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거기서 자몽향인가? 그게 되게 주변 애들도 그거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되게 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좀 화이트 솝이라 그런지 비누향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진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한 이만큼 사용했는데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한 3번씩 뿌려주고 나가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이게 은은한 걸 좋아하시면 딴 걸 추천해드립니다. 조금은 진한 화이트 솝입니다. 이제 다음은 빼뱀 아이라이너입니다. 머지 아이라이너인데 이름은 더 퍼스트 펜 아이라이너. 오레오 색상이랑 브라우니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도 가끔씩 많이 나왔던 애들인데 제가 가성비가 되게 좋아서 주로 구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좀 단점이 있다면 이게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거나 물을 맞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싹 훔치기만 해도 좀 없어져요. 아이라이너가 이렇게 좀 똥똥 뭐 지우개 똥처럼 긁히긴 하는데 그래도 가성비가 되게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물에 닿지만 않으면은 지속력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9,800원에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 다음은 좀 여기서 채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뭐랄까 장미에다가 약간 브라운을 섞은 느낌? 제가 좀 좋아하는 색상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13,000원인데 지금 28% 할인해서 9,4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제품은 뭐 있느냐? 옆에 쌓아놔가지고 꺼내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다나 소프트밥 한 고데기입니다. 제가 고데기가 차원 고데기, 이게 좀 브러쉬가 달린 그 차원 고데기인데요, 그걸 계속 사용했었는데 이때까지 뭐랄까 이게 좀 필 때 좀 불편하더라고. 옆에 이렇게 브러쉬가 달려있어가지고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크지막하기도 해가지고 좀 여기 세세함 이렇게 바짝 돼서 하려고 하면 좀 편해가지고 판 고데기 하나 필요해가지고 이걸 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61,000원인데 15% 할인해서 5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핑크로즈 색상이고요. 이거 약간 이게 머리 걸리는 게 없어서 편하긴 해요. 여기 중간에 이게 선이 있어가지고 뭐 머리 걸림 방지 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온오프가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또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120도에서 200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꽤 잘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무난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데기가 끝났고 자 크로스백. 크로스백을 제가 두 가지를 샀는데 하나는 뿅 키르시입니다. 이 또 제가 이제 산 지 꽤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뭐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아주 인스타에서 몇몇 개 보실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 위크 갔을 때 사용했던 크로스백인데요. 키르시 제품입니다. 이게 이름이 키르시 포켓 에어라인 백 그린 색상. 광택 나는 그런 재질 있고 이렇게 천 재질이 있는데 천 재질을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요 밑에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게 있어서 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또 학생 여러분들 책도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간단한 책 같은 거 넣기에 좀 간단한 것 같아서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가방을 살 수가 없었던 게 뭐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뭐 브이로그 찍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작은 가방을 살 수는 없어서 좀 큰 가방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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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셔? 여보셔? 왜 말을 안 해? 어이? 친구가 잘못 전화했나봐요. 네 이제 다음 또 다른 크로스백 하나 짜잔. 요거 되게 예쁘죠? 요건 잘 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예뻐요. 학교 갈 때도 이거 자주 매는데 프랑켄 모노 1911 프랑켄 로고 에코백입니다. 색상은 블랙이고요. 아이보리도 있는데 아이보리가 더 잘 팔리는 것 같은데 블랙이 좀 더 끌려서 블랙으로 샀습니다. 이거는 16,900원인데 11,900원으로 할인 중입니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크로스백 사고 싶어도 못 사기 때문에 좀 용량이 넉넉한 이 두께 용량이 넉넉하게 들어가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작은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휴지나 돈이 왜 있지? 득템했다. 제가 넣어놓고 깜빡했나봐요. 팬케이크. 자 이제 슬리퍼랑 신발이 발 부분인데 먼저 슬리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뺑 아디다스 알파 바운스 블랙 슬리퍼입니다. 이걸 제가 친구 거 예전에 신어봤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발 사이즈는 260으로 샀고 아마 조금 컸었어요. 조금 컸는데 제가 좀 슬리퍼를 조금 크게 신는 걸 좋아해가지고 딱 맞는 것보단 좀 크게 신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 크게 신고 있는데 되게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알파 방수가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근데 요즘 나온 슬리퍼가 더 푹신하긴 해요. 좀 약간 키 높이가 있기도 하고 너무 푹신하면 또 그럴까봐 좀 앵간한 푹신한 걸로 샀습니다. 이게 또 다른 슬리퍼들도 많이 푹신하긴 하니까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요 가격은 59,000원인데 20% 할인해서 47,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슬리퍼를 구매를 했고요. 이제 다음은 신발입니다. 신발은 이야 요겁니다. 짜잔. 신발 되게 예쁘죠? 이게 스타워즈 조식이랑 콜라보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발이 스타워즈예요. 아 이게 박스를 그게 진짜 박스가 되게 예뻐요. 스타워즈 박스거든요. 아예 그 자체가. 아 그게 진짜 예쁜데 그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아쉽네. 아 아니야 오상아 아 아니야 미안하지마 아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야 괜찮아 이것만으로 보여드리는 게 어디야. 그지 울지마 뚜껑 쳐. 자 이거는 스위피시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름이 영어예요. 그래서 제가 못 읽어요. MG 톰 톰이 트로퍼 화이트 색상을 샀고요. 260을 샀습니다. 이게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여기가 너무 아파요. 처음 신으면 이거 쓸려가지고 발꿈 뒤꿈치 까졌었거든요. 묻어있네. 그때 물티슈로 닦았는데도 남아있네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때 너무 아팠어요. 그때 한번 신고 안 신었던 것 같아요. 신발은 너무 예쁜데 너무 아파요. 거기 뒤꿈치에 반창고를 붙였었나 그때? 그랬는데도 이게 좀 단단해가지고 반창고가 뒤로 밀렸잖니. 그래가지고 제가 반창고를 포기하고 상처를 택해잖니. 그래서 좀 아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발 뒤꿈치 좀 더 단단한 좀 넓적한 반창고를 붙이고 신으려고 합니다. 신발은 이렇게 택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처음에 이렇게 붙여있는 줄 알았는데 덜렁덜렁 돼 있대요. 그래서 이 밑부분만 밟히니까 조금 밑부분만 더러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스위피시가 로고로 박혀있습니다. 뭐 똥 밟았냐? 여기만 실거맞냐? 틈이? 아무튼 그렇다는 점 신발은 되게 예쁘다는 점 이게 키 높이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신으면은 키가 맞다야. 이게 또 신발을 구매를 했고요. 자 이제 다음은 모자입니다.
모자는 짜잔! 처음에는 나이키 드라이피 수시 볼캡 블랙을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59,000원인데 지금 27,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계곡에 갔을 때도 보셨을 텐데 계곡을 갔을 때 이거 끼고 놀았던 후기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뭐 볼캡 모자는 다 똑같잖아요. 뭐 그냥 근데 제가 모자가 조금 알르는 것 같긴 해요. 캡 모자가 대가리가 커 보이긴 해. 둥둥 떠다네요. 근데 비니는 제가 좋아한다는 점 그래서 비니를 샀지 않습니까? 어? 이건 카라트인데요. 그냥 롱비니 오렌지 색상을 샀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29,000원인데 지금 19,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택도 안 됐어요. 지금 겨울에 가을에 쓰려고. 한번 써볼까요? 제가 지금 이거 똑같은 거 브라운 색상이 있는데 한번 제가 관종이니까 한번 오렌지 한번 싸질러 보자 해가지고 오렌지 색상 짰습니다. 어머 세상이 패. 어머 어머 세상이 패. 뭐야 뭐야 뭐야. 여기 딱 입술이 피어싱 하나 딱 꼽아주면 아주 힙한 언니인데? Yo, check it out. Bam. 가서 보드카 가져와.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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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든다. 근데 너무 튄다. 이거 끼고 나갈 수 있을까?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흑발에서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비닐을 샀고요. 이제 다음은 옷! 옷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이겁니다. 카라트 후드 집업입니다. 카라트! 의외로 카라트 제품이나 카라트 제품은 좀 해외 거라 그런지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라트를 좀 좋아하려고 합니다. 네, 친구한테 또 전화가 왔네요. 나경이. 네, 이거는 카라트 후드 집업인데 써멀 후드 집업 네이비 색상으로 엑스라지를 샀습니다. 이거는 되게 커요. 써멀은 다른 후드 집업이랑 다른 게 안감 질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풀이기가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써멀로 하나 딱 샀습니다. 원래 가격은 159,000원인데 104,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이거 살짝 좀 다른 후드 집업보다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그만큼 따뜻하겠죠? 근데 약간 저번에 한번 입어봤을 때 반팔 입고 입어봤었거든요. 좀 안에가 안감이 이렇다 보니까 좀 꺼슬꺼슬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별로 안 남았습니다. 자, 옷들입니다. 아, 이거는 개에 있던 거라서. 짜잔. 이것도 카라트 제품입니다. 티셔츠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름에 이제 8월 초에 사다 보니까 여름 때문에 산 거거든요. 카라트 후드 집업을 샀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카라트 로고 반팔티 블랙으로 샀고 엑스라지입니다.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인데 페이커 서울 반팔티거든요. 이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두 장을 샀는데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지구가 웃고 있어요. 등짝에는 더 큰 애가 웃고 있어요. 되게 이뻐요. 색감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스마일러스 오버 반팔티 블랙. 제가 다른 거 없으셨다고 한 거는 이겁니다. 지라다 톤? 뭐 아무튼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아무튼 이런 거 오버 반팔티인데 화이트로 샀습니다. 사이즈는 라지로 돼 있어요. 이게 좀 크게 나온 제품들인 것 같아가지고 가슴둘레만 알고 있으면은 옷은 실패할 일이 없어요. 사이즈를 잘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선뜻 사지 마세요. 이게 가슴줄레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페이커 서울에 있는 옷들입니다. 요거랑 아까 보였던 거랑 요거는 가격은 둘이 똑같이 39,000원에 주고 샀습니다. 페이커 서울은 좀 더 얇고 카라트 반팔티는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반팔티가. 그래서 페이커 서울이 조금 더 얇아가지고 여름에 입기가 좋고 약간 카라트가 그러면 한 초가을에 입기 좋은? 이게 너무 좀 두꺼워가지고 더 더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들 이용해서 50만원 어치 정도의 쇼핑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거는 제가 이제 다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쇼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을 해주신 거가 더 큰 덕이 있으셨겠지만은 덕분에 제가 좋은 경험을 했고 좋은 쇼핑을 했고 좋은 쇼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잘 쇼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해결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는 제가 옷을 뭐 여기서 서울수도에서 산 거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여러분들이 옷을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 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다음 기회가 될 때 옷들을 다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거나 영상을 찍거나 할 텐데 이게 또 옷들이 어디서 산지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영상에 다 담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더 추려서 뭐 진짜 뭐 알차게 제가 사는 데나 아니면 뭐
인스타에 뭐 이렇게 올리거나 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를 다 해드릴게요. 뭐 인스타 DM 주시면은 답장을 해드려요. 근데 엄청 밀리다 보면은 제가 다 답장을 못 해드리는 것도 있긴 하니까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 최대한 다 답장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서울스토어에서 함께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게 또 협찬 영상이다 보니까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또 좋은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도 재밌는 영상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빵따봉! 그러면 다음도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슈슈!